기상 레이더는 군사용 레이더를 응용해 미국에서 1957년 처음 개발되었으며 안테나를 통해 대기 중에 전자파를 발사. 구름 속에 비, 눈, 우박 등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비구름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강수 영역과 바람 등을 관측, 대설,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예보 및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위험기상 현상을 조기에 탐지, 추적하고 감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 레이더 센터는 대기 중 강수 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중 편파 기상 레이더 도입을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편파 기상 레이더는 빗방울과 눈, 그리고 우박을 구분할 수 있어 강수의 형태를 분석하고 강수량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새해 벌레 등과 같은 비강수 에코도 구분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기상 예측이 가능합니다.